불 끌게요.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 생고기는 진짜로 저게 오늘 못 먹으면 끝인가? 근데 저 그 나주 와가지고 아침부터 생고기 한 점 얻어 먹으려고요. 알바비보다 더 나온다고 안 주는 거예요. 생고기를 못 드셨어요? 못 주죠. 비싼데 팔아야 되는데. 남으면 어차피 오늘 다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야, 내일도 돼. 아니 처분해야 돼. 처분해야 돼. 그날 왜? 아 처분해야 돼요. 생고기. 그죠, 그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가 남아 있더라고 그거 이제. 사장님 여기 생고기 남은 거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생고기는 근데 저거 하루 지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하루 지나면 6회감으로밖에 안 돼. 아르바이트생 중에 예. 먹개비가 지금 3명이 와가지고. 어. 저 생고기를 계속 노리더라고. 아 남은 거 내일이면은 그게 육회감이 안 나가거든요. 잘 그러니까 고기는 거 드실 분도 드시라 그러세요. 그 얇은 거 말고 네 두꺼운 부분을 드셔야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사장님. 네. 네. 야 이 먹개비들아. 내가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한테 여쭤봤잖아. 왜 왜? 완전히 저거 버리는 건 아닌데 어. 좀 먹으래. 좀 먹으래. 그래. 형 써실려면 좀 두껍게 써주세요. 아, 먹개비도. 아, 저 먹개비들도 진짜 대단하다. 기어이 먹는구나, 기어이 먹어. 고추장에 마늘 해가지고 먹으면 저 끝나는데. 약간 참기름을 미쳤다 생각할 정도로 넣어도 돼. 비벼? 딱 느껴져? 여기 이 색깔의 고기가 찍혀서 네 입으로 들어간다고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맛있겠다. 어. 야, 먹기비. 와, 어마어마하다. 형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저. 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거봐 이거 형 안 먹었어 봐. 형 이거 서울에서 먹지도 못한다니까. 맛있긴 하다 진짜. 먹지도 못한다니까. 그래. 역시 먹개비들 때문에 맛을 아는 거야. 헐. 자, 아. 야, 이거 있네. 뭐예요? 이걸로 내가 고기 기가 막히게 해줄게. 기다려라. 내가 오늘 제대로 대접함세. 배랑 월계수로 돼지고기 잡내 싹 없애고 촉촉하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달달하게. 나주 배랑 월계수 입장 넣었어. 아, 그러면 달달한 거 딱 올라오면서 아, 잡내 없애고 아, 여기 그릴로 먹는 거야. 아, 아 이거 아, 되게 촉촉하네 이거. 아, 먹을 건 너무 많다. 야 이게 진짜 귀한 거 다 모였다. 그러니까. 잘 평상시에 못 먹어보는 것들이요. 오, 이 뭐야? 아, 야. 형 다들 너무 고생했어. 와, 너무 맛있다. 얘 허리 아프다니까 오늘 형 정신 팔찌가 좀 빡센데.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돌아봐. 홍어에서.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진짜 와 신기하네. 맛이지. 예. 네. 공이 어딨어? 이게 뭐야? 아까 그 이게 아까 에어프라이어 네. 거기란 거야? 콤비 오븐 프라이어.
아니 안 먹어. 초장에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김치도 거기에 보내준 거고. 아니 이거는 삼합은 먹지. 소도 있어. 한 개. 한 개. 얘는 진짜 수육이랑 같다. 진짜 수육이랑 같다. 의외로 삼겹살이랑 괜찮아. 어, 무침도 있네. 태연 형이 무침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부자가 주신 거고. 아 맛있네. 역시. 역시 난 무침이네. 와 이거 맛있다. 맛있네요. 야, 뭐야? 응, 코. 응, 코. 한번 드셔보세요. 니들 진짜 와 대박이다. 소금만 딱 찍어서 드셔보세요. 이거 그냥 문어가 물었다는 건데 빠졌어. 와. 근데 이거 안 씹히는데? 좀 크긴 하지. 아니 형 혀를 내민 거 같잖아. 아니 그냥 문어가 야 문어가 낙지 먹는 거 같아. 와 너무 웃겼어 비주얼이. 야 너 어떻게 홍어라도 웃기냐. 와 거기서 안 좋은 기름을 빼고 김치를 보여서 주는 맛있네. 야. 야 근데 우빈이 진짜 아까 너 전화하다 바로 끊어서 좀 속상하겠다. 전화 한 번.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 아까 전화하다가 야 손님 온다고 급하게 끊더라. 간다? 간다? 아 근데 경호 형 요즘 바쁘신가 봐요. 제가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한 3주 전에? 아직까지 콜백이 없어요. 전화합니다. 경호 형. 제발 참... 아, 한 번만 딱. 우빈아, 전화 있었어? 경호 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어. 전화를 좀 드려 가끔 전화를 드리는 걸 항상 안 받으시더라고요. 우빈아 잠깐만 내가 좀 계산 좀 하고 내가 다시 전화할게.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빈이한테 계속 못 받으시구나. 자나 이제는 안 받지. 우빈이도 자존심이 있는데. 보고 싶은 우빈아. 아니. 이게 누구시죠? 아니 그때 형이 작품 때문에 급하게 승마 배우느라고 말 위에 있었어. 말을 아니 그리고 나서 말에서 내려서 너한테 전화를 했었어. 에이 거짓말이야. 세 번을 했었어 진짜. 너 그때 혹시 통화 중이었어? 세 번을 했대 우빈아. 너 보고 싶어. 나는 너한테 전화 몇 번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참은 거 아니, 뭐야? 둘이 나는, 연애해? 아니 별 목적 없이 전화하는 걸 난 잘 못하겠어. 그냥 약간이라도 용건이 있어야지 그냥 아주 생각나서 전화했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그게 형과 저의 어떤 서로에 대한 마음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형도 좀 너처럼 돼보려고 노력을 해볼게. 이제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알았어. 그래 이제 오해 풀렸지? 네. 그렇죠. 서운해졌네요. 아, 아픈 데 없어 우빈아 괜찮아? 아 형님 피로가 안 풀립니다. 내일 모레 새로운 드라마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그래 진짜. 아 근데 미스테리가 맞긴 해. 설거지는 왜 끝나지 않을까? 형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거지란 녀석을 이기려고 하다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 알았어, 우빈아. 안녕하세요. 자, 한번 해봐서 그냥 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힘들다.
한번 해봐서 기억이 나는 게 아 힘들었었지? 이 생각. 와 아까 8시부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어우. 아 근데 효진이 진짜 그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잘하더라. 너는 그냥 무조건 다 엄마더라. 엄마, 엄마. 누나, 막 형님. 뭐. 엄마라고 했어. 엄마가 뭐야? 깜짝 놀랐어. 엄마 여기 미역 여기 있어요. 엄마가 뭐야? 보통 어머니라고 하는데. 엄마가. 근데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 아 근데 진짜 일 잘하더라. 우리 셋. 자 우리 셋을 위하여. 막판에 형 셋이라고 하시니까요. 아니 자기 셋을 위하여 그래.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 약간 느낌이 신부님 같은 느낌이 있고 형은 요즘 신부 역할 하잖아. 그리고 형은 지금 스님, 머리가 그러니까 스님, 스님. 형은 약간 봉사하는 전도사님 같은 느낌이 있어. 야 종교 통합이잖아. 약간 청소년부 전도사님 그런 느낌이 있네. 진짜 비슷해. 아 진짜 그 느낌이 있어. 근데 얼마 전에 사무실 불이 났대요. 맞아요. 전소됐대. 사무실이 오래돼서. 효진아 그러면 거기는 다 해결됐어? 한 달 동안 닦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냥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를 또 업체 안 쓰고 비싸다고 다 치웠대. 다 손으로 다 그거 다 치웠대. 경호가 친구 진짜 열심히 하는 진짜 열심히 와 멋있다. 이거 진짜 야. 아 근데 너랑 너 우리처럼 생긴 팔자가 좀 그런가 봐. 정말 나도 전국 어디 다 돌아다니거든? 나 저번 주에 감귤축제 가서 야외 행사하고 왔잖아. 감귤축제 가서? 감귤축제 제주도 가가지고. 근데 오늘 감귤 컨셉으로 온 거야? 그렇지. 제주 가 그리고 현물로 받아왔거든, 귤로. 귤 좀 귤 좀 보내줄게. 이걸로 귤 좀 보내줄까? 둘은 사실 그거 고등학교 친구래. 네, 고등학교 친구예요. 같이 연극영화과 다니려고 같이. 연기 연습하러 다니고 그랬지. 20대 때 처음에 형님 제가 좀 많이 빨리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은 또 워낙 우리 윤경호가 아니라 뭐라 했지? 똥경호인가? 아 자꾸 이상한 말씀하셔. 또 나온다고 똥경호. 영화 드라마 예능 뭐 요즘 워낙 잘 나와. 네. 똥경호야? 아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표정.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정이야. 야, 내가 바로 와 좋아해서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막 내적 갈등이 막 있었을 때 그 찰나의 표정. 좋아해서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막 내적 갈등이 막 있었을 때 그 찰나의 표정. 아니 그게 아니라 별로야 지금 그거 하지 마. 재수 없어 지금. 아 너무 웃긴다. 막자.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저는 오늘 또 올라가서 촬영 잘 하고. 고생했어요. 어, 내일 일찍 끝나면 또 고마워. 내려올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완전 먹겠네. 이거 애들이랑 진짜 맛있게 먹어. 어, 고마워. 잘 가. 정말이라. 들어가세요 형님. 오늘 고마워. 고맙습니다. 땡큐, 안녕. 고생. 네, 형님. 서울에서 보자. 아. 내일 큰일 났다 이제. 아유 내일 우리 또 네 명이서 어떻게 하냐. 해야지 뭐. 아니야. 아침엔 그래도 좀 여유롭다. 기한 지난 거 없냐, 경호야? 기한 지난 거 기한 지난 건 없다. 기한 지난 거 없냐? 이거 좀 많이 지났어요, 형님? 아니야, 1월 14일. 이건 1월 17일. 1월 17일 건 먹어도 되잖아요. 이건 충분하지. 그렇죠. 아, 많이 배고파? 눈 뜨면 좀 에너지, 에너지 써야 되니까. 무슨 에너지를 써, 눈 뜨는데. 이거는 같이 조금씩 뜯어 먹자. 아, 조금씩 왜? 난 싫어. 경호야, 일로 와. 왜냐면 이런 건 먹자. 아니, 아니 괜찮아, 생각 없어.
난 야, 너 자꾸 너 고급스러운 입술. 아니, 나 원래 아침을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아침을 잘 안 먹어서 그래. 아침을 잘 안 먹지만 오늘 며칠이지? 오늘 19일이요. 아, 그치. 응. 야, 이틀밖에 안 돼. 괜찮아. 17일 거는. 14일도 5일 지났는데 그 5일이나 5일 지났다고요? 형 굶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괜찮아. 형 병원이 있어 가지고 바로 가면 돼. 왜? 뭐. 약국도 있고. 형 근데 그만 먹어. 이거 죽을 수도 있어. 너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면 우리 큰 손해야. 아침에 조용해서 좋다. 그렇지. 진짜 아니, 효준이 처음에 그 말죽거리로 막 대박 나고 했을 때 근데 나 너무 부러운 거야. 얼마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오디션 좀 보게 해달라고 계속 쪼는 거야 내가. 근데 진짜로 연락이 왔었어. 그때 그게 비열한 거래야. 아니 얘기했었어 내가. 비열한 거래 오디션 봤었어. 무슨 역할로? 몰라. 내 기억에 맨 마지막 그러니까 그 오디션 대사가 뭐였냐면 봉고차 안에서 임지를 협박하는 거야 칼로. 와 그런 게 기억나? 제 첫 오디션이었어. 아 그렇구나. 밤새 연습을 했어요. 칼 들고 집에서 식칼 들고 연습을 형서는 식칼을 싸들고 갔잖아. 어 진짜로? 싸들고 오디션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난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아 하시라고 해서 내 식칼을 딱 꺼냈어. 어 내가 내려놓으시네. 아 왜 나 이거 해야 된다고. 아이 근데 딱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하잖아 좀. 어설퍼 보이는 사람이 칼부터 꺼내니까 내려놓으시라고 그래서 아니, 이걸로 하시더니 다 쓴 치약을 거기다 치약 껍데기를 저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이걸 거꾸로 쥐고 하라는 거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기를 하냐고 내가. 난 끝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치약을 들고 했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그 상대역 대사를 연출부가 이렇게 해주잖아. 내가 그래서 야 너 뭐 이렇게 죽고 싶어? 막 했는데 그 대사를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대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 어? 아니 연기 지도까지 했어? 난 너무 막 되게 중요하잖아. 아 됐고요. 혹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때에 따라서 문신이나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몸 상태를 좀 보고 싶은데 상의 탈이 출렁? 그 상태에서 아 제가 뒤돌려차기 못 보여드린 것 같아. 벗은 채로 아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붙을 줄 알고 얼마나 진짜 내가 효준이를 귀찮게 했는지. 형 얘긴 잘 들었고 눈물 닦아. 아 너 왜 이렇게 울어? 아, 너무 웃겨. 눈물이 나. 아침부터 울어. 얘기 잘 들었어. 야, 형 눈물 챙겨주는 건 얘나 지금이나 너밖에 없다.